아니 뭐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우리 또 약간 시설 관리 버짓이 있어. 얼마야? 500만 원. 네? 네? 500만 원. 네? 아니, 500만 원은 써도 되는데 네. 지금 작가 두 분이나 지금 섭외를 하셨고 그러니까 랩핑 그 건물 면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도 500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제가 리즈너블한 금액으로 리즈너블한 거를 성상무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친구들의 그 나중에 벌어들이는 게 얼마가 될지에 대한 계산을 성상무는 못 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으니까. 완전 악당이다. 크레인 자동차도 필요하고 그 작업하시는 그 일하시는 인부들도 필요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 창문에 붙이는 시트지가 아니라 특수 시트지거든요. 돈이 얼마예요?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. 하지만 저는 더 큰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저는 이걸 생각한 거고 이걸 얼마나 그 길에 그 대파란이 일어나겠어 생각해봐. 그래서 이거가 잘 되면 옆자나 우리 옆 건물 그옆 건물 이런 데서 다 의뢰 온다니까. 그럼 그때 돈 벌면 되지. 성상무랑 싸워야겠네. 어. 네? 싸워요? 최종 사인은 결제는 대표님이 하지만 돈 최종 출금은 그쪽에서 성상무한테 나오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요. 표정 고민이네. 그래도 표정이 안 좋네. 왔어. 커피. 맛있겠다. 네. 고맙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무슨 막걸리 마시듯이 커피를 드시네요. 애정품이잖아. 온몸으로 음미하시는데요.